자, 2대 1로 계속해서 패스를 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니코 아이스벅스예요. 네. 이번엔 요나스 알라네가 플래시를 받고요. 비하인드 넷. 오! 실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요나스 알라네 선수에게 실점을 당하는 안양할라입니다. 테라우리가 비하인드 넷으로 움직이면서 리버스 패스를 줬고 이것을 요나스 알라네 선수가 놓치지 않고 성공을 시키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어퍼스 지금은 네 여기서 리버스 패스가 나왔고 메탈튼 골리가 미처 거기에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넷 상황에서 뒤쪽에 있는 선수를 좀 신경 쓰다가 시선을 획 돌리는 상황에서 요나스 알라네 이미 슈팅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스 알라네 선수가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13호 골 작성이 됐습니다.